저희는 키, 몸무게, 발사이즈, 옷사이즈 다 똑같은 진짜? 데칼코마니 팀입니다. 와. 근데 그 몸무게를 그럼 서로 오픈을 하신 거예요? 그럼? 네. 뭔가 맞추다 보니까 맞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몸무게도 같은가? 해서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와, 신기하다. 이 두 분 의상과 뭐 모든 게 똑같아서 데칼코마니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선곡표를 보니까 노래까지도 지금 마마무의 데칼코마니를 선곡을 하신 것 같아요. 마마무의 데칼코마니를 대박. 선곡을 하신 것 같아요. 댄스 같이 뭐 준비하신 거예요? 네, 저희가 퍼포먼스랑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가 정말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께 네. 강력 추천했습니다. 아, 네, 데뷔 42년 만에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신촌이고 안산이에요, 집이. 근데 매일처럼 안산으로 와서 우와. 저를 배려를 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 과정이었습니다. 선생님 모시고 같이 3라운드 가겠습니다. 유. 자, 과연 멋있어. 자기가 모신다고 해. 멋있어. 75원이 없었으면 제가 이거 도전하지 못했을 겁니다. 데칼코마니에 우린 정말 같은 지금 생각으로 머리가 꽉 차 있는 거예요. 데칼코마니 화이팅! 우와 우와 대박. 각이 살아있어. 꼭 오고 싶어. 선생님이랑 같이 3라운드 가고 싶습니다. 걸그룹이다. 음악 중심 같은데. 마마 낯선 너의 등장에 평소 답지 않은 눈빛이 뭔가 느낌이 좀 수상해. 지금은 12시 10분 전 춤춘 분위기에 취하고 눈빛은 서로를 비추고 흐르는 침묵도 풍족해 터질 것만 같은 우리 사이. 잘한다. 와, 대단하시다 진짜. 아무 하나도 안 틀리신 것 같은데요? 좀 틀리지 않았을까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칼군무에 가까운 완벽함이었습니다. 예. 열심히 해봤습니다. 노력. 아 너무 대단하십니다. 예. 대단하십니다. 연습 진짜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어째로? 이 그 춤이라는 게요. 사실 막
동작이 막 엄청 어렵고 멋있고 막 동선이 막 복잡하고 이래야 멋있는 게 아니라 오시포님처럼 표정도 사실은 춤의 일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표정 연기 완전히 압도당했고요. 그리고 우리 75호님은요. 마음씨가 너무너무 예쁜 분이신 것 같은 게 자기가 해야 할 파트 모든 걸 다 해내시면서도 오시포님하고 아이컨택하면서 이 사인을 계속 주면서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게 너무 보였어요. 그래서 이 팀은 앞으로 누군가가 팀을 생각하고 있다면 정말 본받아야 하는 그런 팀워크를 보여주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은 제가 팀워크만 말씀드렸는데 무대도 무대 매너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미 심사위원님. 와, 네, 정말 대박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오시포님은 여전히 그런 에너지와 카리스마로 무대를 장악을 하실 수 있는지도 너무너무 신기하고요. 또 75호님도 그 특유의 자유로운 느낌이 있으시잖아요. 두 분의 시너지가 되게 잘 보인 무대였다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싱어게인 3 대국민 온라인 투표. 싱어게인 3 홈페이지에서 11월 10일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이 한 번 더 보고 싶은 가수에게 투표하세요. 그냥 양다리 걸친 것 같고 제가 숨을 좀 죽이고 듣게 되는 저희 얘기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고막이 저희도 고막이 있고 네. 저 좀 소름이 돋았어. 와! 와, 감동. 눈물 나. 막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